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권 및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LPL 증권사 CFP 공인재정상담가이신 오병헌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내려오셨나요? 자, 이 저는 이제 꼭 두 분 부동산 전문가하고요. 네. 증권 전문가가 오실 땐 그 얼굴 표정을 제가 유심히 많이 봐요. 그분들 얼굴이 아주 밝고 편안하면 뭔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웃고 계신 상태입니까? 아니면 좀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입니까? 글쎄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지난 한 5, 6년 동안 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이 뭐 계속 그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네.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난 몇 년 정도의 그 주식시장만 계속 유지한다면 네.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증권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더도 말고 덜도 많고 말고 지금만 같아라. 그런 게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근데 우리 한인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쪽은 아직도 살아나질 못해갖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아까 잠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그 업종에 따라서 네. 조금 그 실질적인 그 경제 성장의 그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하는 그런 업종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그런 그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자, 그래도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아지리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갖고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2015년 들어갔고 지금까지 뭐 2월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 증권 시장의 상황, 뭐 실적은 어떤지 좀 살펴보시죠. 예, 그 지난달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그 주식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작년에는 약 한 12, 3% 정도 네. 그 SP 500 지수 그 대기업 기준으로 한다면 한 12, 3% 정도가 상승을 했고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경제 전문가들도 대부분 올해도 한 그 정도의 그 상승세를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달에 한때 조금 그 하락 조정도 보였지만은 네. 그 현재까지의 그 주식시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렇군요. 그 3대 지수를 한번 수치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좀 더 확실하게 어느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먼저 그 초우량주 위주의 그 다우 지수 30개 초우량주의 그 가격 변동을 보면 지난 한 2개월이 약간 못 됐습니다만은 약 한 2.2% 정도가 그 상승한 그런 네.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주 위주의 그 나스닥 지수 아무래도 좀 스몰 주식들인데 상대적으로 그로스가 좀 빠른 그런 주식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지난 2개월 사이에 한 4.9% 거의 5% 정도 올라갔으니까 네. 아주 기록적으로 상승세가 가파른 그런 그 산업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이 나스닥 쪽에 많이 속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SP500 지수 미국 내 그 500대 대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작년 말에 2058에 시작해가지고 네. 요즘 2115 정도로 해가지고 거의 한 3% 정도가 상승을 해서 네. 3대 주요 그 인덱스가 전부 다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원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그 상대적으로 그 일반 그 리테일 산업 쪽의 그 상승세도 상당히 가파른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이러한 그 배경에 보면 이제 한 가지는 긍정적인 것을 보면 지난 그 2014년도에 그 국내 총 생산량의 성장률이 4, 4분기가 약 한 2.6% 정도가 성장을 했어요. 네.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3, 4분기는 뭐 5% 정도, 그다음에 2, 4분기는 뭐 4.6%,
그렇지만 1사분기 작년 1사분기 때는 그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래서 네. 평균적으로 약 한 2.5에서 한 2.8% 정도 안팎 정도의 그 성장세를 보였어요. 국내 총 생산량이 그렇군요. 또한 그 언임플로이먼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뭐 실업률 뭐 실업률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우리한테 가장 그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실업률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직장을 다니냐 못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근데 언임플로이먼트가 한때 뭐 9% 10%까지 올라갔지만은 최근에는 6%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지난번에 나온 것 보니까 약 한 5.7% 안팎 정도로 돼서 네.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도 상당히 그 낮은 상태로 됐기 때문에 미국 내 그 경제만 따로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그 성장세도 안정적이고 그런 것은 뭐 여러 가지 수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 유로 지역에 이제 그리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요즘 같은 경우에 그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유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원유에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산유국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부분이 그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네. 그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뭐 러시아는 올해는 거의 대부분 그 리세션, 그 경제 침체로 갈 것으로 거의 확신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자, 대체적으로 보면 뭐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선 증권 시장은 이렇게 소폭으로 아마 이렇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속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강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증권 시장 상황은 그런데 이제 그 은퇴 어카운트라고 그럴까요? 그런 건 뭐 2014년이나 지금까지 2015년 지금까지 상황이 어떤지 좀 봐주시죠. 예, 이제 그 텍스 파일 그러니까 세금 내야 하는 이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4월 15일이요? 15일까지 텍스 파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이제 텍스 파일을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내가 실질적으로 은퇴 자금에다가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만큼 또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많은 그 세금을 되돌려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투자도 하시고 세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드디어 네.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예, 미국에 있어서는 뭐 항상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에 뭐 한 1, 2년 살다가 뭐 한국으로 돌아가실 거 아니시고 여기에서 은퇴 생활까지 다 하실 예정이시라면 제일 먼저 그 금융 투자를 하실 적에 시작해야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게 은퇴 자금 그 어카운트를 오픈하시는 건데 네. 그 미국에도 그 각종 그 여러 가지 은퇴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1929년도 미국도 그 대공황을 거쳐가면서 네.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가장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 정부도 많이 느껴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그 노후 대책까지 전부 다 책임지긴다고 얘기는 국가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이제 각자 개인이 자기 은퇴 자금을 그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혜택이라고 해서 직접 그런 캐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세금 혜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세금을 지금 100불을 만약 내야 할 것을 10년 후, 20년 후에 100불을 내는 그런 상황으로 된다면 당연히 지금 세금 내는 것보다는 엄청난 20년, 30년 후에 내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럼요. 그런 식으로 이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고 또한 지금 만약 세금을 내시고 이런 은퇴 자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또 그 부분이 만약에 미국에서 살면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어떠한 것도 내가 무슨 투자를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에 그 수익에 대해서는 항상 세금이 항상 따라붙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그 활성화돼서 투자금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제 많은 컴플레인이 아, 웬 세금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미국에 살다 보면 세금이 항상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죠. 누구도 세금 내고 싶은 사람 한 번도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다행히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경우에 합법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퇴자금을 네. 그 어카운트를 오픈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강조하고 설명을 하는데도 놀랄 만큼 만날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 보면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지금 이 그 방송 프로그램을 들으신 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그 정리하게 정리해 보시고 주변에서 혹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에게도 설명해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은퇴자금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현재 만약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거의 회사를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은퇴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401k. 401k. 네. 또 다른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Simple. IRA. 예. 뭐 심플도 IRA의 하나예요. 401k도 IRA의 하나인데 그렇군요. 종류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401k 같은 것도 있고 심플, 셉도 있고 네. 그 밖에도 뭐 403b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임플로이 이제 본인이 일하는 직장에서 그 임플로이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무슨 은퇴 자금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예, 많은 그 큰 회사 뭐 보잉이라든지 네. 포스코라든지 그런 데서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401k 같은 데 가입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맥시멈으로 하실 수만 있다면 투자하는 것이 가장 그 투자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구나. 401k는 또 더욱이 그 1년에 그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7,500불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10만 불 정도를 많이 한다면 17,500불에다가 그다음에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거기다 5,500불도 추가를 해서 네. 23,000불 정도까지 세금을 와. 연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23,000불에 대한 세금을 지금 내려면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죠. 예. 그에 비한다면 연기를 하면서도 401k에다가 집중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시면 네. 10년, 20년 정도 계속 하게 되면 그 원금만 해도 예를 들어서 2만 불 한 20년 하면 한 40만 불 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것이 한 100만 불 정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401k예요. 그 노후가 참 편안하고 예, 그렇죠. 여유가 있는 거죠. 예. 네. 그 밖에도 또 이제 심플 프로 IRA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제 그런데 이제 종류가 좀 다른 것이 심플 IRA는 그 임플로이어가 뭐 이내지 한 3% 정도까지 매칭을 할 수가 있고 401k도 물론 본인의 돈도 투자가 되지만은 네.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로이어가 또 몇 퍼센트씩 또 또 매칭을 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 돈은 안 하면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 돈이기 때문에 네. 그 돈을 꼭 그 챙기셔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아주 큰 혜택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SEP IRA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이제 닥터라든지 로이어라든지 하이 인컴으로서 이제 임플로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런 경우에는 그 SEP하고 다른 아까 그 401k하고 심플하고 다른 것은 SEP이라는 SEP IRA는 그 그러니까 고용주가 100% 다 대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직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 되는 분들을 전부 다 대주면 너무 엄청나게 많이 크죠. 그렇겠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SEP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소규모 하이 인컴 있는 그런 오피스,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그런 그 뭐 로이어라든지 뭐 닥터, 네. 덴티스트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특별히 SEP 같은 경우에는 2014년 같은 경우 텍스 보고할 적에 5만 2천 불까지 예,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아하. 5만 2천 불에 대한 세금 혜택을 생각하면 엄청나죠. 네. 그렇죠. 그리고 2015년들은 또 5만 3천 불까지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보면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임플로이인 분이고 네. 일반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401k도 종업원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고 본인도 이제 그것을 통해서도 투자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비용 문제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공 안 하시는 그런 고용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흠. 특별히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그런 스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또 봉급 드리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데다가 뭐 종업원까지 다 할 수 있는 경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케이스에서는 또 본인이 웨이지 인컴이 있는 경우 인베스먼트 인컴이 아니고 웨이지 인컴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인컴 한도 내에서 50세 이하인 경우에는 뭐 5,500불까지 네. 에, IRA를 통해서 그것은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를 통해서 5,500불까지 1년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아직까지 텍스 파일을 안 하셨으면 2014년도 만약 5,500불을 컨트리뷰션 투자를 새로 오픈해가지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만큼 세금 연기가 되고 그만큼 세금 혜택을 받죠. 그렇군요. 리터닝을 크게 받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IRA에서 이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IRA하고 라스 IRA가 또 뭐가 있습니까? 같은 IRA인데 그런 경우에는
라스아이엘에는 이제 지금은 세금 내지만은 다음에 차질 쪽에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세금 그 면제되기 때문에 보통 라스아이엘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이게 많이 권하죠. 네. 또 하나 이제 그 최근에 많은 퀘션 받는 경우에 저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인컴이 있는데 이제 주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직장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조금 저 여유가 있어서 남편뿐만 아니라 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아기 엄마를 위해서 IRA를 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경우는 할 수가 있어요. 부부가. 부부가 따로 똑같이 5,500불. 실제로 네. 부인이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5,500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맥시멈으로 매년마다 5,500불씩 두 분이 하시면 약 한 11,000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매년? 그렇겠네요. 그런 그 투자를 10년, 20년, 뭐 30년씩 계속 하시면 그 금액이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더욱이 지난 미국의 그 SB500 지수 그 기준으로 주식시장이 뭐 업앤다운을 많이 합니다. 네. 물론 뭐 저도 뭐 지난 한 20년 정도 이쪽 분야 일하면서 그 어려운 2000년도 그 하이테크 그 크래시 되는 그런 장면이 직접 네. 체험을 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뭐 부동산 파동을 해가지고 또 네. 엄청난 금융 대란 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겪었지만은 결국 지나고도 보면 그때가 오히려 기회가도 많았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투자 소득이 뭐 평균이 한 12% 정도. 그렇군요. 된다면 그 엄청난 그 투자 기회.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 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좋은 등급의 좋은 그 회사들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24시간 일하지 않고도 어떤 그 기업을 통해서 그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네. 우리가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은퇴 어카운트 참 노후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금융시장에 이제 그 투자하는 방법도 한 수 좀 가르쳐 주시죠. 그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이제 IRA라든지 401k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네. 자체가 어떤 그 투자하는 그런 그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고 이제 본인이 투자하는 금액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는 이제 그 투자자들의 그 현재의 그 자산 상태라든지 네. 현재의 그 연세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그리고 현재의 그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의 그 비율과 금융 그 품목의 그 비율 를 꼭 우리가 체크를 하죠. 그다음에 네. 투자하는 분들의 어떤 성향, 그 투자금을 하시고 만약 하루에 2% 3% 갑자기 폭락하는 경우에 밤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또 주식 투자에 대한 것은 또 상당히 좀 삼가는 경우가 그렇죠. 차라리 낫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연세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꼭 주식에 투자하실 필요도 없고 네. 또 인컴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60세 이상 돼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내가 리타하는 경우에 소셜 시큐리티에 나오는 금액도 있지만은 일정한 금액을 내가 금융 투자를 통해서 한 경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주식에다가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채권 또 투자하는 방법 그다음에 CD 머니 펀드 그다음에 뭐 그 밖에도 뭐 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자산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뭐 생명보험을 통한 뭐 상속자산과도 연관돼가지고 투자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고 네. 뭐 주식도 상당히 그 방법도 굉장히 많고 또 뭐 대기업에다 투자하는 방법 중소기업 그다음에 섹터별로 산업별로도 11개 정도의 그 산업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그 복잡하고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뮤추얼 펀드라는 또 저 이미 그 정리된 그런 네. 투자 방법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서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다 아시려고 하시면 끝이 없어요. 전문가를 한번 찾아서 예. 내 케이스에 어떤 게 좋은지를 한번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리지널 미국은 이미 많은 경우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 같은 이런 파이낸셜 어드바이저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컴포터블한 선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두시면 어느 정도
미국 같은 경우 제가 특별히 놀라운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그 금융구 데이터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투자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정을 하시면 한번 적극적으로 이런 특별히 이런 텍스 시즌을 맞이해서 세금 혜택도 받으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네. 것을 한번 결정하시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태어 카운트는 이제 이번 이제 이 지금 가입을 해도 이 작년도 세금 보건데 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거죠. 네. 포인트가 이제 이미 이제 2015년도이지만은 아직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2014년도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네. 2014년도 번으로 지금이라도 오픈하셔가지고 넣을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저런 뭐 문의가 필요한 분 오병환 CFP 공인재정 상담가에게 무료 상담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다.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세요. 네, 206-353-0363입니다. 206-353-0363, 206-353-0363 전화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하시고요. 상담료 안 받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여러 가지 뭐 증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퇴 어카운트나 금융 시장에 투자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 또 투자의 방법을 배우실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PL 증권사 CFP 공인 재정 상담가 오병환 씨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6-353-0363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guk.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세월 따라 노래 따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